안녕하세요, 용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주 아이템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특징에 대한 공략이며 그 첫 번째로 소환진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파스모포비아는 게임 시작 시 맵에 총 6개의 저주 아이템 중에 한 가지가 무조건 생성되는데요. 그 중에 소환진은 보시는 것처럼 소환진 주변에 붉은색 양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죠. 라이터를 켠 후 총 5개의 붉은색 양초에 하나하나 커서를 대고 기본 양초에 불 붙이는 것과 똑같이 F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불이 켜지게 되고 5개 모두 켜게 되면 유령방에 상관없이 유령이 가운데에 강제적으로 소환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양초에 불을 붙이면 주변 유저의 정신력이 16% 고정적으로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난이도건 상관없이 고정적인 소모값을 가지며 초보 난이도나 악몽 난이도나 이 소환진의 붉은 양초를 켜면 무조건 양초 하나에 정신력 16%가 소모되며 양초 5개 모두 불을 붙이면 총 80%의 정신력이 소모됩니다. 이 소환진의 붉은 양초는 일반 양초처럼 유령이 불을 끌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붉은 양초도 원령의 헌팅을 막을 수 있으며 끌 때마다 다시 불을 붙이면 계속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환진의 양초를 5개 모두 켜게 되면 소환진의 중앙에 유령이 5초간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미션 중 하나인 유령 이벤트 보기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으며 아직 헌팅 상태가 아니라 모습이 깜빡거리지 않아 유령의 사진도 손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후 5초가 지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헌팅을 시작하죠. 유령이 쉐이드라면 이전에 100% 확률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채로 소환진에 소환되었었지만 이후 패치로 인해 100%가 아닌 50%의 확률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채로 소환되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 소환진을 사용하는 도중에 간혹 유령이 사진 찍을 시간도 안 주고 바로 공격해왔다라는 말이 많은데 이 경우는 붉은 양초를 켜는 과정에서 정신력이 과다로 소모되기 때문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미 유령이 헌팅을 시작했고 헌팅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다섯 번째 양초에 불을 붙여 이미 헌팅 중인 유령을 소환했을 경우에는 이벤트 미션도 클리어되지 않으며 사진 찍을 시간도 안 주고 소환진에 소환되자마자 바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환진을 사용할 때는 유령방에 반드시 십자가를 미리 배치해 양초를 켜는 과정에서 헌팅을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사용 방법이며 미션 중에 십자가 사용 미션이 있다면 양초 5개에 불을 붙이지 말고 4개 정도만 불을 붙여 정신력을 대폭 소모시키는 것으로 십자가 미션을 손쉽게 클리어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유령이 소환진에서 소환되었을 때 중앙에 모션 센서나 소금을 깔아두면 소환되는 즉시 미션들이 클리어되니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소환진은 단순히 유령을 소환해 사진을 찍는 용도뿐만 아니라 양초를 통해 정신력을 소모시킬 수도 있고 유령 이벤트 미션도 클리어할 수 있으며 십자가 미션도 손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저주 아이템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